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컨텐츠 어겔 기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그 테일러 322E 12플랫 모델하고요. 이스트만의 E1000SS 요 두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모델의 일단 외관이랑 스펙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322E 12플랫 같은 경우는 상판은 이제 마호가니, 트로피컬 마호가니를 사용을 했고, 축구판이 태스메니안 블랙우드를 사용을 했어요. 여기 이제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에 그 플레임 같이, 네. 그쵸? 결이 이렇게. 결이, 예. 네. 와. 네, 플레임 결이 촥 멋있게 좀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블랙우드가 사실 결도 되게 예뻐요. 네. 마호가니나 뭐 요런 류의 나무보다 확실히 결이 좀 예쁘고 이제 그런 게 사용이 됐고 상판이 이제 버스트 색깔이 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판에 이제 인레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예쁘게 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딱 심플하고 투머치 아닌데 네. 근데 딱 봤을 때 약간 평범하진 않은 평범하지 네. 않은 약간 오 이거 좀 정성이 좀 들어가 있는데 네. 약간 그런 게 좀 들어가 있고 요 기타의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여기 이제 슬로티드 네. 헤드 제가 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슬로티드 네. 아 슬로티드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슬로티드 헤드고 저는 슬로티드도 너무 예쁜데 요 헤드머신 색깔이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이제 네, 여기 헤드머신에 요 색깔 있는 부분이 무광인데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네. 여기 이제 돌리는 노브 같은 경우는 에보니 노브가 예, 사용이 됐고요. 테일러는 정말 디자인이 디자인의 테일러. 네. 지판이랑 여기 브릿지 같은 경우는 에보니로 되어져 있습니다. 테일러는 에보니 농장을 갖고 있다는 게 네. 하, 이런 데서 이제 경쟁력이 딱 발휘가 그렇죠. 되죠. 네. 이왕이면 에보니가 좋죠. 네. 사실. 네, 그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 브레싱을 보면 안쪽 사운드홀에 이제 딱 보이는 이 백브레싱 같은 경우가 사선으로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에서 딱 보면 브레싱이 원래는 X브레싱이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여기 막혀 있어요. 이렇게 딱 막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렇게 돼 있고 이 안에도 이제 V자로 딱 되어져 있어서 이제 V클래스 브레싱이 적용이 됐다라는 거 이제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2 픽업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트래블, 베이스 그래서 이제 미들은 고정값이고 요걸 통해서 3밴드처럼 이렇게 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 간편하고 깔끔하게 네. 네, 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스트만 기타인데 이스트만 기타 요 모델은 이제 E1000SS잖아요 이제 10번대 모델 같은 경우는 나무의 조합이 결정이 돼 있어요. 아디론닥 스프루스 탑에 축구판은 이제 마호가니. 상판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썬버스트 되게 퀄리티 있지 않아요? 아 너무 이쁩니다. 그쵸? 네. 썬버스트가 사실은 색깔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잘못 내서 너무 붉거나 그러면 되게 촌스럽죠. 네. 촌스러워요. 완성도가 약간 근데 이 그 뭐 깁슨이나 마틴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정도의 고급진, 네. 고급진 느낌이 잘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유광 피니쉬가 아하. 함께 네. 조화가 너무 좋은 아하, 맞아. 외관인 것 같습니다. 빤딱빤딱한, 그렇죠? 맞아, 맞아. 그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 이스트만 같은 경우도 에보니 지판과 브릿지를 사용 중이고 요 기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롱세들이에요. 네. 네. 롱세들로 되어져, 여기 세들이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제 피에조바로 이제 피에조바가 이제 사용되어지는 픽업 네. 같은 경우는 요 기타에 장착하기가 조금 좀 어려워요. 사실 요게 이제 지금 그 마틴 어센틱이나 이런 것들처럼 본딩이 되어져 있어서 세들이 붙어 있어요. 브릿지. 아... 만약에 이제 누가 이제 요거 사서 저는 꼭 이제 피에조바가 달려 있는 기 픽업을 픽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시면은 저희 선생님이 이제 하시면서 요거를 조심조심 다 깨셔야 돼요. 네, 깨야 돼요. 깨야 되는. 깨 부신 다음에 다시 이제 새 걸로 맞춰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마그네틱 픽업이나 이런 것들 좀 괜찮은 것들, 내추럴한 톤에 뭐 모조톤 픽업도 좀 괜찮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나마 저희도 좀 대안이 있습니다. 요 기타는 모조톤 픽업하고도 되게 좀 잘 어울려요. 궁합이. 네, 그래서 고 픽업 많이 장착하시고 쓰세요. 일단 이제 그런 상태이고 그냥 전통적으로 X 브레싱 되어져 있고 바디 크기가
OM보다 조금 더 작은 공공 바디로 되어져 있어요. 공공 바디로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좀 땅땅한 그런 느낌이 네. 있고 OM보다 좀 편하죠? 훨씬 편합니다. 연주했을 때 네. 확실히 맞아요. 이쪽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맞아. 좀 몸집이 작으신 분이나 네, 네, 네. 저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 네. 맞지 뭐 맞는 얘긴데 네. 네, 맞아요.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나 네. 네. 또 여성분들도 네, 되게 편하게 좀 접근하실 맞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외관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자, 연주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 이스트만 공공 바디 같은 경우 네. 바디 크기를 생각했을 때 훨씬 큰 성량을 오. 내주는 좀 특이점이 있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성량이 굉장히 크죠? 네네. 네. 그리고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300만원대의 고가의 악기이다 보니까 네, 좀 확실히 좋은 밸런스와 더 밸런스가 좋음으로 인해서 확실히 좀 이렇게 잘 뻗어나가는 듯한 네, 스무스하게 뻗어나가는 듯한 맞아. 소리를 내주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확실히 이게 이제 그 마호가니 탑에 이제 그 블랙우드의 조합인데 사실은 제가 마호가니 탑에 블랙우드의 기타는 이 모델 뭐 테일러 말고는 뭐 324C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러니까 테일러 말고는 이 조합을 쓰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쳐보면
나쁘지 않아요. 네. 되게 그 마호가니 탑 특유의 그 부드럽게 뻗는 느낌이 있고 분명히 이제 시트카의 그 단단한 네. 댐핑은 없는데 하지만 이 댐핑을 위해서 또 마호가 이제 이 태스메니안 블랙우드가 축구판에 사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댐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판에선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축구판에서는 또 태스메니안 블랙우드 특유의 그 단단하게 뒤에서 빡 받쳐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훅 나가요. 뭔가 상판에 에너지가 걸려서 빡 하고 나가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축구판에서 이게 단단하게 확 밀어주면서 네. 앞에서 부드럽게 훅 나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밸런스도 되게 좋고 너무 좋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무스한 맞아요 네, 그게 있어요 그렇죠 스무스하게 소리가 확 나가는 느낌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이제 테일러는 무조건 1사바디야 네. 야 너 1,2바디 샀다가 너 중고가 어떡하려고 그래 약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 소리의 완성도 면에서 이 특히 이제 이 GC 바디에다가 12플랫으로 접합에 되어져 있는 이 GC 바디 요 기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운드의 완성도가 되게 올라왔어요. 네, 밸런스적인 측면, 성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예전에 우리가 알던 GC 바디의 테일러가 아니다. 좀 다른. 네. 뭐 저희가 뭐 사실 114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연주해봤을 때 연주해보셨을 때 오 뭐야 베이스가 이렇게 나와? 약간 이 정도 이렇게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고정관념들이 점점 깨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모델이다. 사실 12플랫의 GC 바디 같은 경우는 이 원래의 그 GC 바디의 14플랫의 기타보다 이 브릿지를 살짝 올렸어요. 네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게 약간 쇼 스케일이에요. 쇼 스케일이다 보니까 잡기가 되게 편하고 네, 예, 이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뭐 여기 가야 된다 하면 얘 같은 경우 여기만 와도 딱 되는 이제 그런 되게 연주의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바디 찾는 분들 중에 약간 이제 외관적인 네. 부분이랑 되게 스무스하게 확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좋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 모델 강추, 완전 강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그러니까 댐핑적인 부분에서는 네. 댐핑은 아무래도 얘가 아드론닥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댐핑이 상판이. 딱 쳤을 때 빵 하고 나가는 그렇죠 그게 있죠 요 악기는 이제 스무스하게 밀려서 나가는 느낌이라면 얘는 탕 하고 존재감 맞아. 있게 나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딱 쳤을 때 뒤에서 단단하게 받쳐줘서 미는 느낌이고 얘는 앞에 이제 아드론닥이 네. 네. 돌격대장이 네. 앞에 딱 아드론닥이 있어요 딱 해서 네. 기다리고 있다가 딱 치면 으악 하고 나가는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사운드의 뉘앙스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둘 다 쇼스케일이라서 장력이 또 세지 않아서 네, 연주가 이제, 굉장히 편한. 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일반 스케일의 OM 기타를 썼었는데 지금 쇼스케일로 넘어가려고요. 이게 아, 모르겠어요.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네. 손가락 힘도 이제 네, 이제는 어려움이 좀 생기고 네, 네. 좀 더 편한 거, 더 편한 거, 더 작은 거, 네. 더 컴팩트한 거 네. 하지만 성량은 양보할 수 없었고 그거는 타협할 수 없어 밸런스도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고르다 보면은 이제 5,600만 원 가야 되는데 뭐 그래도 100만 원대에 제가 알기로 100만 원대 공공바디는 거의 흔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있어도 완성도의 측면에서 그걸 또 생각했을 때에는 저는 그래서 이 기타가 굉장히 반가운 녀석이에요 맞습니다 작은 바디 100만 원대 오 아디론다? 좋은 마감? 네, 네 마감도 좋고 게다가 아디론다? 아디론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저는 굉장히 반갑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위러브라고 이제 예배팀이 있는데 거기 예배팀에 저희가 이제 엔도서로 섬겨드려서 거기서 또 사용 중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딱 작은 바디에 썬버스트 예쁘고 딱 그리고 단단하고 빵 튀어나가는 스트럼에도 굉장히 좋고 네. 핑거링도 똘망똘망해서 되게 잘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그런 기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요 기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이 이제 300만 원대이다 보니까 물론 어쿠스틱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서비스가 이제 잘 돼 있으니까 네. 또 이제 좀 더 부담을 더실 수는 있긴 한데 어찌 됐든 이제 그 정도 금액대에서 되게 완성도 높은 작은 바디에 좀 단단하고 모던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샤랄라하게 나가는 기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기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또 여성분들
분들에게 또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기타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테일러 3222 12플랫 모델하고 이 이스트만 2100SS 이 두 모델 비교해봤었는데요. 아무쪼록 어겔에 오셔서 한번 시연해보시고 또 맞는 기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